20승 선. 안 되면 죽자 그냥. 비밀 기술. 사벽의 손. 못 내놔. 미끼. 3손 기다릴 걸 그랬나? 응? 라가볼린. 삼손 고갈 격렬한 물 대비. 물 대비 정말 좋지 않을까? 방어도 주는 불도약.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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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제비. 또래란 또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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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다르며 빛납니다. 안 돼. 옷 못 참아. 까비. 50번 실패.
이 카드를 뽑으면 핀볼을 더미에 넣습니다. 와, 핀볼. 아하. 심옵. 심옵 낚시지? 15업 낚싯지 돌리다가 피니쉬 무브로 핀볼. 더블 핀볼. 이건 됐다. 핀볼 온다. 에이, 낚시 찍어. 낚시지. 이거야. 금고 온다. 별로 안 큰데? 개꿀. 안 개꿀. 한 폰드 가자. 병바다 물고기 두 쟁을 얻습니다. 뭐야, 한 장 더 줘요. 두 장 넘자요. 희망의 낚싯대 거의 다 했구만. 와우, very strong. 낚싯대 있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져, 그치? 옷과 돈을 뜯는 나. 옷과 색. 수비 가방? 아니, 출항이 제일 낫겠다. 수비 가방까지? 아니, 근데 낚싯지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 수비 가방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창컨? 창컨 애들이 주겠지. 노예 관리자 변수인데. 변수 제거. 굿. 대 겁나 쌤. 끝났네, 끝났어. 아이, 노예상. 의뢰장물이 없는 놈. 다 했어, 다 했어. 위저들이 지워버리면 물제비로 채울 게 없긴 한데 별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무지게 뜯어야지. 앵초. 위츠 갓대기 되어버린. 심호흡 낚싯대만 해도 끝난 데가 아닌가. 처음으로 파워카드를 사용했다면 방어도를 6었습니다. 에? 뭐임 이거? 개구려요. 심지어 턴당도 아니네. 고급? 에너지. 해치가 되고 있구만. 비밀 기술 알만한데. 위저들이 지우는 게 낫겠다. 낚싯대 나오면서 이제 낚싯대만 중요해졌어. 낚시왕.
저 낚시. 길봐. 희망의 낚싯대가 진짜 희망이네. 제거 기회 있을 때 저걸 집어야겠다. 위저들이? 아니 근데 이거 시장 유물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없네. 으아. 문어야 고마워. 우후. 알다. 안 먹어. 삼손까비. 낚싯대인데 있었네. 낚싯대 찾고 있었는데. 행운의 반지. 위저들이 빨리 치워야 될 듯. 아니 다 했어. 아니 다 했어. 한 푼 안 썼어.
너무 달고. 말살검? 말살검 차마? 못 참지. 희망의 낚싯대 진짜 희망이네. 이게 희망이지. 버는 건못 참아. 뭐요? 예를 들어 This character wants two draw card and three draw card. 대신 귀여운 문어를 드리겠습니다. 비밀 기술 원래 소멸 없어요. 강화되면 강화하면 소멸 없어져. 드로로 사기 치면서 드로 카드 추가해달라는 거 좀 이상하긴 하겠다. 그치만 새 한 장일 때 쓰는 컨셉이 있어서 드로를 일부러 적게 넣은 건가? 근데 결국에 밸류가 딸리는 것 같은데. 희망의 낚싯대가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 다른 캐릭들 다 있는 커먼 두장 드로우 카드가 얘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 문어 뽑으시라고요. 문어 낚으면 되잖아. 낚싯대는 밸류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특수능력 발동 안 시켜도 센데, 특수능력 발동시키면은 넘센. 냉정함, 공중제비, 흘려보내기, 요라인 카드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짓말. 아이언클래드는 그건데, 그 흘려보내기인데, 흘려보내기는 파라거포 연계 다 되니까. 그리고 아클 자체가 드로우가 적은 캐릭터임. 드로우가 많은 사일런트는 커먼 카드에도 세장 들어 있는 것처럼. 물론 한장 버리지만. 컴파일 드라이버처럼 물고기 개수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 진짜 괜찮아 보이지 않음? 컴파일 드라이버처럼 물고기만큼 뽑는 거임. 물고기 종류만큼. 물고기 드라이버. 5장이면은 피갈김 빼고는 이길 카드가 없는데 전문성도 있겠다. 못 내놔.
님들 영어 잘하시네요. 교착. 다음에 흘려보내기 같은 카드가 있으려면 뭐가 좋을까? 낚싯대 하나 더 할까? 아니다. 하나 더 해봤자 꼬이기만 하지. 할게 없어요. 수비 강화해도 저거 다음 층에서 수비 지울 것 같은데. 작은 깎아 살려줘야지. 아 잠깐만, 안 살려줘. 못 내놔. 못 내놓고 꺼져. 못 내놓고 꺼져. 악의 하수인은 살려주지 않는다. 얘네들 하수인 아니라서 돈 들고 있어. 날살검! 까비. 와, 캐스팅. 한 카드 수준. 이거 그거 아님? 그... 응? 낚시 신공. 안수. 유해 만화. 빅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잘 모르겠다. 님들 생각은 어떤? 아, 반짝반짝하네 이거. 직감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방어도 어차피. 왜 이 사람은 저 승천에서는 비리비리하게 얻어 맞으면서 20승천만 오면 깡패가 되는 거죠.
함소 나와서. 야, 이거 무색카드로 깬 거잖아. 심호흡이랑. 근데 이 캐릭 희망의 낚싯대 두 장이면 무한인가? 예, 좀 얘는 넙사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다른 카드가 너무. 직감 없어도 깨는데 문제 풀 것 같은데. 아. 본 카드도 있긴 해야지. 낚싯대는 소멸 달면 되지 않을까? 세트 리버지? 흑흑. 지웠네. 수랑? 아하, 내가 카드를 죽였다. 이 모드 시작한 유튜브 쟁이들은 낚싯대 무한대 못하겠지. 피어오르기. 다른 카드가 한 장 있을 때마다 이 카드의 피해량과 방어도가 감소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듯. 근데 이런 솔로 컨셉 때문에 드로를 많이 안 넣은 거겠지? 아우 이거 방어 어떻게 하냐. 개꿀잼 변성.
와. 솔로. 솔로에게 좋은 솔로 카드. 물제비도 근데 사기겠지 이거. 무감각 불조약을 섞어놨어. 한장 네, 모르겠다. 어려워 어려워. 바닐라 캐릭터인 다른 캐릭터들도 무한덱 완성하면은 다 죽이는 건 맞으니까 무한덱이 가능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펙트는 드로우 개 많고 카드풀의 재활용도 있어서 무한덱은 금방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실제로 디펙트 해보면은 무한덱 만들기 개 힘들잖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무한덱 자체를 넣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완놈 심장 허접해.